우리 새봄맞이 축제, 우리 한국 가요 방송이 세계에서 가장 큰 방송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유튜브의 방송국을 우리 사이트를 가지고 있는데 유튜브 이 사이트는 하루 종일 또 이틀 삼일 한 달을 찍어서 올려도 동영상이 올라갑니다. 이런 방송국은 세계 어느 방송국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가요 방송이 대박을 터뜨린 이유가 유튜브 방송의 사이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실시간 24시간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안방에서도 이제 요즘에는 그 채널을 다운받아서 안방에서도 우리 한국 가요 방송을 채널을 누르면 안방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예, 이렇게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유튜브에 이렇게 클릭만 하셔도 뭐 거의 우리 한국 가수, 우리 가요방송 가수님들이 뜹니다. 다음 순서 또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조이미숙 가수님 모시고 또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모셔보겠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예. 네, 어서오십시오. 예. 우리 조이미숙 씨,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말씀 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조이미숙입니다. 예, 예, 예. 근데 이름이 좀 특이합니다. 조이미숙인데 왜 이렇게 이자를 중간에 붙이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기도 하고. 아빠성 엄마성 같이 사용. 아 그러셨구나. 예예예. 예, 예. 성씨는 앞에다 붙이셔가지고 본인 이름을 미숙이 붙이셨네. 예. 이 아름다운 미자 말굴수가 아닙니까? 예. 이름이 아주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이름도 이 가수님들이 한몫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우리 가수님들, 우리 홍보 가수님들도 한 80명 됩니다. 83명이죠. 거의 내가 예명을 제가 지었어요. 우리 금은하 가수라고 있는데, 금하고 은이 많아요. 사실상. 그런데 전국의 그 가수들이 돈이 많은 줄 알고 남자 가수님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금은하 가수가 떴어요. 사실 이발 청춘이라는 노래가. 예, 그래서 이번에도 저 큰 무대 다 나가고 그랬는데 어쨌든 애명도 우리 가수님들께서는 한몫합니다. 그래서 본명만 쓰지 말고 애명도 써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바짝 다가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타이틀곡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은 상당히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본인 타이틀곡을 좀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타이틀곡 김정호 선생님 작곡하셨는데요. 예, 예. 김정호 선생님 천년지기 작곡하신 예예 예. 유진표 우리 가수님 예예예예예예 타이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사랑한대요. 아 그러시군요. 그 주인공은 또 주인공은 이제 제가 가요 강사도 하고 있는데 우리 회원님들하고 수업하면서 제가 우리 회원님들한테 항상 해드리고 싶은 말씀을 제가 가사로 제가 작사를 해서 곡입니다. 주인공 아 직접 작사를 하셔가지고 아 그렇구나. 우리 조이미숙 씨, 우리 가수님께서 타이틀곡이 사랑할래요, 주인공 이렇게 두 곡입니다. 지금 그러면 주로 이제 활동하시는 그 지역이 있으실 텐데 주로 어디서 이제 우리 조이미숙 가수님과 활동을 하시는가? 이것도 또 궁금할 거라 말이에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우리 한국 가요방송에서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시청자분들도 네, 지금 수업하고 있는 곳은 성남, 용인, 그리고 안산. 네? 이렇게 안산. 네, 이렇게 수업 나가고 있고요. 불러주시면 어디든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구나. 성남, 용인, 안산. 범위가 상당히 큽니까? 한 군데도 아니고 세 군데씩. 네. 그럴만한 무슨 축복을 받으셨나요? 아니 다른 가수님들은 뭐 한 군데도 차지도 못하는데 지역을. 범위를 그냥 3개 범위를 차지하시는데. 노래교실 가요 강사를 하고 있으니까 강사님 오전 오후 이렇게 수업을 나가고 있습니다. 예예 노래 강사님이시구나. 아 노래 강사님들이 이게 정부에서 이제 그 라이센스를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라이센스를 따기가 그렇게 상당히 쉬운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예. 보통 1년 과정이고요. 그렇죠. 저는 너무 잘해서 6개월 만에 종부 졸업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저도 노래 강사를 좀 장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강사를 좀 한번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까지 여의치가 않습니다. 저는 이 방송국을 운영하다 보니까 많이 좀 이렇게 오셔가지고 우리 가수님들도 좀 이렇게 강의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 특별히 이제 오늘 이 한국 가요 방송 새봄맞이 축제 이렇게 오셨는데 이 성남 경기도 성남 아닙니까 여기가? 그렇죠? 이 남한산성에서 우리가 이제 주기적으로 이렇게 공연을 하거든요. 희망대 공연이나 이제 남한산. 근데 그 남한산 공원에서 공연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작년에 남한산성에서 향토 예술제 초대 가수로 갔었고요. 시민가요제 초대 가수로도 갔었고요. 아, 그러셨군요.
그리고 제가 사랑의 열매 그 모금 공연 단원이라서 예예. 매 주말마다 율동공원이나 남한산성에서 버스킹 공연하고 있습니다. 아. 다니시는 분들은 같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예예예. 예. 우리 시장님이 그런 큰 행사 때는 자주 나오십니다. 우리 이재명 시장님께서 오시는데 우리 성남이 그 문화예술제라든가 향토문화예술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지금 그 주민자치에서나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골목 상공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행사 때 많이 제가 그 무료 차원 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보 가수님들 데려가서 이렇게 공연도 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조이미숙 가수님 우리 성남에서도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한국 가요 방송에는 이제 처음 오신 분이네요. 자꾸 좀 이렇게 접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그 얼굴도 예쁘시고 키도 크고 예. 우리 한국 가요 방송에 이렇게 자주 오셔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하시면 제가 또 그 유축장도 하나 또 미리 좀 해놓겠습니다. 예예. 예. 그러면 우리 조이미숙 가수님의 사랑할래요. 예, 타이틀곡입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이따가 기타로. 또 기타도 잘 치십니다. 예, 그래서 이따로 라이브를 해서 이렇게 함께 하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예, 예.